열심히 간음 기도를 해서 이혼자가 재결합하다. 서울 서초동에서 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무시를 당해서 홧김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친정 부모와 시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조계사 주지 고산 스님을 찾아왔다. 스님, 홧김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한달 정도 고민하다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결합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그 여성에게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는지 물었다. 눈을 감으나 뜨나 남편 생각뿐이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맞네요. 보살의 마음을 알았으니 남편의 전화번호나 불러보세요. 고산 스님은 남편의 전화번호를 받아 적은 뒤 보살에게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종일 법당에서 간센보살을 부르세요. 남편은 퇴근 후에 내가 불러서 이야기할 테니 보살은 내가 부를 때까지 법당에서 기도하세요. 라고 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 주지 스님은 그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조계사 주지입니다. 당신 최근에 이혼했죠?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꼭할 말이 있으니 퇴근하는 즉시 조계사에 왔다 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즉시 조계사로 주지 스님을 찾아와서 인사하고 앱을 넣는지 물었다. 고산 주지 스님이 말했다. 아직 당신 부인을 사랑하나요?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부인을 불러드리세요. 아니, 자기 발로 나갔으니 자기 발로 들어오면 받아주지 마.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고산 주지 스님은 시자에게 법당에 가서 보살을 불러오라고 했다. 조금 있으니 이영이 보살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주지 스님이 말했다. 부인이 자기 발로 들어오니 받아들이세요. 남편이 머뭇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자. 주지 스님은 조금 전에 자기 발로 들어오면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어?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얼떨결에 일어나서 아내의 손목을 잡으려 하니 이번에는 아내가 손을 뿌리쳤다. 주지 스님이 말했다. 남편이 손을 잡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요. 그제야 아내가 손목을 잡혔다. 주지 스님은 두 사람을 앞으로 불러 세워놓고 말했다. 오늘 내가 새로 주례사가 되었으니 나에게 절을 세번 하세요. 그 다음 서로 마주보고 재결합의 절을 한번 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이혼 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네, 가지고 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두분다그 서류를 내어놓으세요. 하고는 시자에게 쟁반과 성냥을 가져오게 하여 직접 불사르게 하고 말했다. 오늘 두 분은 이혼 없이 재결합을 하였으니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부처님 말씀 잘 믿고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고산 큰 스님의 간센보살 영업록 중에서.